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오늘도 공습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리에 미숙한 데다 식량, 탄약 같은 보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상군의 진격은 여전히 더딥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지난 1월 중순 이미 침공을 승인했으며 중국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올림픽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 비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차역과 지하철역 근처 아파트와 학교에도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Где-то около 8 утра я услышала гул самолёта, открыла дверь и на меня эта дверь. 이번 침공의 목표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월 21일 침공 D-Day로 정했고 보름 만인 3월 6일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문건에는 작전 지도와 병참 목록 등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월 18일 침공을 승인했는데 미국이 전쟁 발발 위험을 경고하고 러시아가 부인한 시점입니다. This is an extremely dangerous situation. 중국은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중국이 침공을 말리거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하지 않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푸틴은 올림픽 폐막일 다음 날인 2월 21일에 돈바스 반군 점령지의 독립을 승인하고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